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요정입니다. 오늘 설날인데 진짜 제대로 된 설날인 것 같아요. 눈이 펑펑 엄청 많이 내렸는데 계신 곳도 눈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보여지는 아이는 일본 모란이라는 품종이에요. 좀 까탈스럽고 좀 키우기 어려운 품종인데 키워놓으면은 정말 끝내주기 예쁜 그런 품종인데 요게 지금 구종이라고 옛날에보다 많이 귀해졌죠? 좀 보이는 데가 있으면 사두시면 좋은데 요거는 방제를 잘하셔야 돼요. 요거 깍지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희가 화분 그림 그리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아이고 흙이 다 떨어졌네. 그 영상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저희 신랑이 그린 거예요. 저희 신랑은 좀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아크릴 물감이에요.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면봉으로 톡톡톡톡 나무 형태를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로 그 예를 들어서 무늬가 없는 화분 같은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집에서 쓰던 거 분갈이 하려고 보니까 좀 밋밋하고 저번에 심었었는데 예쁘지 않아서 조금 새롭게 조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크릴 물감 사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손쉽게 그냥 재미삼아서 해보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막 비싼 재료를 필요가 없고 아크릴 물감을 그냥 사시면 되고 여기다가 마감은 바니쉬를 바르면 돼요. 요즘에 바니쉬는 많이 저는 그냥 다 쿠팡에서 사거든요. 사실 쿠팡이 다음날이 뭐 우니까 그냥 편하게 쿠팡에서 구매를 하는데 바니쉬를 무광으로 사시면 좋아요. 유광은 여기가 반짝반짝해지거든요. 무광으로 사셔가지고 그림 그린 데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랑 저희 신랑은 둘 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냥 저희 신랑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은하수나 아니면은 그렇게 나무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를 좀 하고 저는 꽃밖에 그릴 줄 몰라서 꽃만 그리는데 이렇게 약간 제가 이렇게 좀 투박하고 이런 화분을 좋아하는데 이런 곳에는 저는 꽃밖에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는 이게 위쪽으로 꽃을 표현해주면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꽃, 저는 들꽃 그림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들꽃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들꽃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려놓으면은. 그리고 약간 화분에 해보니까 흰색이랑 보라색 꽃이 제일 그냥 무난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모란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항아리 모양인데 제가 위쪽에다가 이렇게 꽃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처음 빗보 변신하기 전에 화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똑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꽃잎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색깔 있는 물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나뭇잎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큐빅 붙이실 수 있는 분들은 큐빅도 붙여도 예쁘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렇게만 저는 그리거든요.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해놔도 나름 색다른 변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들꽃이나 아니면 좀 쉬운 꽃 같은 거를 대충 연필로 이렇게 여기다가 밑그림을 그리세요. 그 지우개로도 지워지니까 밑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런 형태로 이제 나는 이제 그려 나가야겠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재료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또 물티슈로 다 닦았는데 제가 휴지 한 장 갖고 와서 휴지 한 장 가져가가지고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최대한 돈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이렇게 휴지 놓고 박스 자르는 거거든요. 무슨 이게 저희 애기가 학원 다닐 때 쓰던 근데 보니까 이거는 저 화장할 때 쓰던 브러쉬인데 혹시 이런 거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막 사은품으로 주는 거. 이게 브러쉬가 화장할 때 여성분들 화장할 때 쓰는 브러쉬가 또 의외로 또 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굳이 안 사시고 붓 같은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저 모란이 심을 거를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저희 신랑은 5분이면 끝내는 그림을 저는 손이 느려가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흰색으로 해야 제일 잘 보이고 그냥 못 그려도 무난하고 그러더라고요. 흰색 빨강을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흰색으로 일단 그릴 건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화분이 되게 잘 먹어요. 그 물감을. 그래서 물감을 그냥 두껍게 붓에다가 계속 발라가면서 하시면은, 그리고 한번 칠해놓고 또 재작업을 한번 더 해주면은 조금 두껍게 발리면 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화분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그려져요. 그냥 뭐 파는 거 아니고 내가 나만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꽃을 그려 나가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흰색이랑 모란이를 심으려고 흰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거 하면은 이게 물감을 이 화분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따가 마르고 나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죠? 꽃잎만 똥똥 찍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다가 또 아크릴 물감이랑 붓은 사셔도 되고, 아크릴 물감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걸로 쓰시면 되고, 마감은 바니쉬 이왕이면은 무광으로 사셔야 돼요. 무광. 유광은 반짝반짝거리니까 무광으로 하셔가지고 내 화분 아니면 깡통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아니면은 페트병 뭐 이런 거, 아니면 풀분, 풀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쓰셔도, 왜 풀분에 그려진 풀분에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꼭 화분이 아니더라도. 또 화분에 하면 조금 더 멋스럽긴 한데 또 풀분에다가 그림 그려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 맨날 심심하면 둘이 앉아가지고 막 내가 잘 그렸네 네가 잘 그렸네 그래가면서 막 하거든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심심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정신수양 되고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매장을 오픈한 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 난방을 하고 또 눈이 많이 와서 연탄도 갈러 나와야 되고, 쉬는 건 쉬는 거지만 조금 그렇게 막 딱 아예 안아볼 수 없어서 저희는 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죠. 이렇게 꽃잎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번 그리면은 조금 있으면 마르면 제가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덧입혀주면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말라가는데 스며들어서 안 보이죠. 그래서 물감을 진짜 푹 짜갖고 두껍게 바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꽃이 말랐을 때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툭 붓으로 그냥 이렇게 툭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붓이 두꺼운 것밖에 없어갖고 잔꽃을 못 그리는데, 잔꽃도 되게 예뻐요. 잔꽃도. 그래서 지금 쿠팡에다가 붓 안 사고
메이크업 하는 거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제가 주문해 놨어요. 세트 하니까 6,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꽃잎 한 장씩 떨어지는 느낌 같은 거 하시고, 이게 붓이 가늘어야지 제가 장꽃도 그리는데 솜씨가 아직 없어서. 나가시면 돼요. 이게 영상으로 나가려면은 저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그려나가 볼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또 그려볼게요. 이게 붓이 붓에 물감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더 그리기가 좀 낫거든요. 보이시나? 화분을 계속 이렇게 햇빛 좋은 데로 이렇게 막 돌려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실 때 한쪽만 그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시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삥 둘러서 꽃을 쭉 그리고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일단 이렇게 삥 둘러서 쭉 이렇게 꽃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제 저희 꽃머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초록색이 찍혔네. 꽃 가운데 중심에 저는 그냥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노란색 수술을 좀 넣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일까요? 가운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노란색으로 근데 꽃이 잘 안 그려져도 여기 가운데다가 큐빅만 또 박으면 또 완전 크림만 붙이면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나만 보는 거고 내가 하는 거니까 뭐 엄청나게 무슨 판매하는 것처럼 잘 그리실 필요도 없고 그냥 내 화단의 이미지 변신 정도, 아니면은 조금 지겨웠던 화분들에게 조금 변화를 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부담 없이 일단 이렇게 밑바탕을 어둡게 깔고 저는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콕콕콕콕 점처럼 이렇게 찍어주려고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꽃을 어떻게 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완전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또 다 해놓고 보면은 또 나름 뿌듯해요. 이렇게 검은 색깔로 바탕을 다 했나? 이쑤시개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하셔도 괜찮고, 일단 이렇게 해서 검은색으로 저는 했어요. 색깔은 각자 좋아하시는 취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삐쪽한 걸로 이렇게 해서 노란색을 두껍게 찍어가지고 점처럼 해보려고요. 촉촉한 게 없네요. 그러면은 이 붓, 저는 이 붓 끝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하면은 조금 이렇게 밑부분 쪽으로 이렇게 이거 막 여러 가지 색깔 섞어도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랫부분 쪽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찍으시면은 조금 아까 검은색 칠해놨을 때보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전체 꽃들을 이렇게 찍어주시고 몇 개만 포인트로 이렇게 큐빅을 붙여놓으셔도 딱 정면에 내가 둘 면 정도에다만 큐빅을 한두 개만 붙여도 느낌이 왠지 조금 더 기분상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화분이 좀 산 것 같은 느낌.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다가 뭐 조금 주황색 같은 거 꽂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황 색깔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더 포인트 섞어서 주셔도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쪽은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쪽에다가 좀 큐빅을 붙여줘야 되라는지. 이게 지금 말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왼손잡이라 막 물감이 안 마른 상태에서 하니까 다 물감 두껍게 발린 쪽을 다 쓸고 다녀갖고 손으로 좀 번졌는데 보여드리느냐고. 화분이 얘가 좀 큰 사이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영상을 찍느냐고 조금 약간 설렁설렁 하는데 앉아서 꼼꼼하게 하시면은 더 이렇게 디테일하고 예뻐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조금 빨리 영상 찍느냐고 약간 좀 긴장되고 좀 그래서 더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 너무 노란색만 하니까 좀 그래서 저도 주황 색깔을 한번 더 이렇게 할게요. 주황 색깔이 없네. 보라 색깔로 그냥 해야겠다. 주황색이 안 보여요. 보라색 꽃이 의외로 그려놓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보라색깔 꼭 그린 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아예 안 보이네요. 주황색 갖고 올게요. 엉덩이 뜨기 싫어가지고 깨부렸더니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황색으로 이쑤시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비 같은 거 그리실 줄 아는 분들은 나비 그리셔도 괜찮겠다. 나비까지 그리면은 좀 자신이 없어서 저는 그냥 꽃만. 나중에 나비 연습해가지고 나비도 한번 그려봐야겠어요. 약간 탄생화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가족들 탄생화 꽃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백합 뭐 이런 거, 카라. 저는 제목을 한 2시간 그리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큰 걸 잡아가지고 요렇게 지금 요정도 하고 뭔가 허전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나뭇잎을 그려야 돼요. 나뭇잎 꽃이니까 나뭇잎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뭇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나뭇잎을 이게 화분 만드시는 분들은 처음에 흙이 마르기 전에 다 조각으로 그 꽃을 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훨씬 고급지고 예쁜데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 라인을 제가 한번 이렇게 꽃 모양대로 라인을 그려봤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약간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나뭇잎 잘 그려줄지 모르겠어요. 나뭇잎을 얇은 붓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걸로 하니까 두껍게 발라지는 것 같아요. 나뭇잎을 조금 얇은 붓으로. 얇은 붓이 있을까요? 나뭇잎 그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줘야 되는데 둔탁하게 돼가지고 나뭇잎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꽃잎을 묻혔던 꽃잎은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색으로 하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너무 밝아가지고 좀 안 이쁘네요. 카키 색깔이 있을까요? 카키 색깔을 한번 만들어 갖고 올게요.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어서 약간 짙은 카키 색은 아니고 약간 어두운 연두색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그려주려고요. 안 그린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꽃이니까. 너무 물을 많이 묻히시고 하면은 이게 틈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냥 꾸덕꾸덕하게 물감을 바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해요. 이렇게 해서 보이실까요? 이렇게 해서 꽃잎을 이제 잎을 다 칠하고 나면 꽃잎을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스케치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이렇게 조금 그런데 밑그림을 그리시고 대충 여기다 나뭇잎 그리고 여기는 꽃잎 그리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해놓고 하시면 훨씬 그리기가 나은데 그냥 했더니 안 예쁠 때는 이따가 큐빅을 붙여서 심폐소생술을 좀 하면 좀 괜찮아질지도 몰라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원래 그림 화분 만들 때는 이거 꽃잎의 라인을 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미터 그러면 됐어. 이게 지금 위에서 그리니까 위에 꽃이라 더 어렵거든요. 이게 가지를 그리면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되는 애들보다는 밑에 가지 이렇게 가지를 쭉쭉쭉 올려서 난치듯이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여기를 메인으로 잡았거든요. 여기를 메인으로 잡았으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한 다음에 이제 흰색을 조금 더 짜가지고 약간 나뭇잎 묻은 데만 좀 보강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할게요. 영 멋진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 이쁘지 이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뭇잎 들어간 데는 보강을 하고 보강을 해서 자연스럽게 나뭇잎하고 좀 묻히게 조금만 보강을 해볼게요. 보강 작업을 하고 나서 너무 아니다 싶은 부위에는 큐빅도 한번 붙여볼게요. 큐빅도 쿠팡에서 샀어요. 쿠팡에다가 큐빅 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류가 큰 사이즈 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큐빅 사고 싶었던 분들은 쿠팡에서 큐빅 사시고 그냥 순간 접착제로 붙이시면 돼요. 마르면 아까 그 초록색이 조금 흐리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조금 덜 부자연스럽긴 해요. 처음에 할 때보다는 조금. 일단은 여기가 앞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려가지고 무광 바니쉬를 발라서 사용을 하시면 별로 지워질 일이 없어요. 어때요? 아까 비포 애프터보다 나은가요? 너무 지저분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니쉬 발라서 다육이를 심어놓으면 이거보다 좀 예쁘겠죠? 여기다가 제가 이따가 다 마르면
모란이를 심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모란이까지 심어진 완성된 모습이랑 제가 다른 거 그린 것도 몇 개 같이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그렸던 거 이제 마무리 했는데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제가 너무 조금 약간 부담감이 있었나봐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뭇잎이랑 마무리하고 색감이 좀 엉망으로 칠해져서 이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테두리 라인을 따고 이렇게 앞부분에만 큐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란이를 이렇게 심어줬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죠? 원래는 이렇게 공룡알 그냥 이런 투박스러운 화분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어때요? 그냥 무난하고 깔끔하고 그냥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스타일로 심으시는 거를 좋아하실 테고 조금 나는 화려하거나 약간 꾸꾸려져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리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때 별의 눈물을 소개하면서 그렸던 화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보라색하고 흰색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들꽃 치면서 저는 무스카라라는 그런 야생화를 그린 건데 잘 티가 많이 안 나죠. 그래도 약간 요 화분이 투박스러워서 요렇게 자연스러운 스타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들꽃인데 다 들꽃처럼 생긴 아이들 그냥 보시면 꽃잎을 몇 개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냥 꽃 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렇게 작게 찍으면 장꽃, 이렇게 크게 찍으면 큰꽃, 또 여기처럼 이렇게 요렇게 이거는 이제 그냥 붓끝으로 콕콕콕 찍은 거고 또 요렇게 찍어도 되고 요거는 제가 소인제를 심고 싶어서 소인제를 그리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소인제가 저희 집에서 좀 아야야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심어서 좀 자리 잡아서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려고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이렇게 세트로 한번 놔볼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꽃의 크기의 조절, 붓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느낌을 조금 변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보라색이 이 화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무광 바니쉬가 발라진 상태예요. 그래도 이게 안 발른 상태보다는 조금 약간 광이 조금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랏빛 들꽃을 이렇게 측면으로 해서 그려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문고리 화분에다가 편하게 5분 만에 화분 뚝딱 만들었잖아요. 저는 꽃밖에 못 그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보시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크게 꽃을 크게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보라랑 흰색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보라색에만 제가 이렇게 큐빅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셔도 예쁠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붓을 바꿔서 작은 붓으로 해서 이렇게 꽃을 작게 그리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장수를 많이 하면 진짜 완전 들꽃 같잖아요. 되게 푸른색이랑 보라색이랑 흰색이랑 섞어도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만의 좋아하는 색깔이랑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은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죠? 그냥 이렇게 해서 심어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집에 지루한 화분이나 아니면 좀 민무늬 화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아크릴 물감으로 이런 재미난 작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색다른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화분 그리기 한번 집에서 연휴나 주말에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남은 연휴 잘 즐겁게 보내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racias!